네. 일제 강점기 선조의 국정은 일본이다. 10월 10일 환노이 국감에서 김문수 장관이 한 말씀이시고요. 5월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10월 10일 행안위 국감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이고요.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10월 11일 교육위 국감에서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 시민적인 책임감 등이 약하다고 이야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이렇고요. 국감장에 와서 이런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말을 국감장에서 막 쏟아냅니다. 오늘도 그런 말을 또 듣게 될지 이런 얘기 더 이상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훈부 국감이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년 8월 22일 광복회가 외교부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외교부 입장 질의했습니다. 즉 요거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본 측의 입장처럼 1945년부터 무효라고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한국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유지하고 있었던 당초부터 무효, 1910년대부터 당초부터 무효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광복회에 보낸 답변서안에서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자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관,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를 당초부터 무효로 해석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 공식 정부의 입장 맞죠? 맞습니다. 네. 근데 앞에 그 세 사람은 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시네요. 그렇죠? 김문수, 김광동, 박지향.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우세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건의 좀 하세요. 국무회의 가셔가지고 이런 사람들 정부에서 공식 입장과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좀 물러나게 하라고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보훈부 장관님 그런 입장을 견제하시고 계시니까 그 8월 26일 날 우리 정무위 회의에서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조치, 이렇게 대한민국 공식 입장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발언하면 주의나 경고 조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감사실이든 해당되는 데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상황 파악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상황 파악 어디까지 하셨어요? 네, 이 기관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했던 부분과 기관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살펴보셨냐고요? 네, 기관장 임명되기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다양한 그러한 그 견해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조치를 하기가 어려우나 기관장으로 된 이후에는 그 기관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입장과 또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파악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나름대로 자 그다음에 그럼 네. 조치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상응하는 조치 거기에 나온 대로 저희가 해야 되겠죠.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조치 감사부터 하신다면서요. 감사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실에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 하실 거 언제 조치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그것에 대한 거를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셔야죠. 네. 아니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보고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관께서 국회에 나오셔서 상황 파악하고 조치하겠다라고 했으면 상황 파악을 언제까지 하고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거는 보고를 체근을 해서 받으셔야죠. 그냥 뭐 보고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자, 상황 파악 언제까지 하실 거고 언제까지 어떤 조치 하실 건지 오후까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제 2분 더 쓰겠습니다.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 더 쓰겠습니다. 자,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8월 26일 정무위원회 회의
에서 김장 그 동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네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했다고 인정하시죠? 했더니 예 해요. 대한민국이 45년에 광복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김영관장님, 대한민국이 1945년에 광복이 되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때도 코멘트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묻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적 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65년 한일국교 수교 자, 이후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라고요. 아니 역사적 사실은 예 아니오로 예. 답변하시라고요. 견해를 네. 묻는 겁니다.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좀 낮춰서 하세요. 예.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존중합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개인적인 입장은요? 개인적인 입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정의 보훈부 장관님 적절한 답변입니까? 강 장관님은 이 답변에 대해서 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첫 번째 것만 동의하셨고 그 당시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은 헌법을 중시하고 외교부의 공식 문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은 그에 부합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소신은 다르다. 기념관장으로서는 그렇다. 취임 이후의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하고 조치하셔야 될 거고요.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의 소신과 정부의 입장, 직무상 판단이 다를 때 공직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처신입니까? 장관님.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이라든지 알겠고요. 공식 문서는 그에 준하는 걸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겠죠. 예, 지키지 예. 못하는 공직자가 있을 때는 그 공직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야죠. 네. 우리 그 위원님들